당구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당구 박사가 주제별로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앱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자책이 무엇인지, 스마트폰 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전자책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내려받아 놓고 책처럼 읽을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정보 파일입니다. 전자책은 보통 PDF 파일인 경우가 많고요. 당구 박사의 전자책 또한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의 장점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보다가 파일을 인쇄소에 맡기면 프린트하거나 재본해서 책처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구 박사의 전자책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금을 입금하시면 당구 박사가 여러분의 메일 주소로 해당하는 전자책 PDF 파일을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컴퓨터라면 저장한 폴더, 보통은 다운로드 폴더죠? 그리로 들어가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파일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경우는 당구 박사의 전자책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내 파일이라는 앱을 실행해서 다운로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PDF 파일을 터치하면 어떤 앱으로 열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때 적당한 앱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앱 중에는 유료인 것과 무료인 것이 있습니다. 무료 앱이 없는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PDF 리더라는 검색어로 검색하면 무료 앱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 핸드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삼성 노트 이거 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PDF 파일을 열었다면 가로보기나 세로보기 모두 가능하고요. PDF 파일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각 내용이 있고 내용마다 제가 설명한 해설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확대하고 해설 동영상이라는 것을 터치하시면 유튜브와 연동이 돼서 제가 만든 해설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해설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300점이라고 하면 제가 당구를 처음 접했을 때 해설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실 때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책을 구입하실 때 네이버나 다음 메일 말고 구글 메일, Gmail이라고 하죠. Gmail 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자책을 공유해 드립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공유되었다고. 이렇게 되면 당구 박사가 새로운 내용으로 전자책을 업데이트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최신의 내용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구 박사가 만든 전자책에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당구 필수 이론과 실습, 중대삼구 기본 기술 16선, 대대 쓰리쿠션 기본 기술 16선, 키스 제거 테크닉, 쓰리쿠션 세계 기록, 쿠드롱 하이런 28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자책을 구입하면 지금 현재 17만 3천 원인데요.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앱을 구입하면 그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당구 박사가 전자책으로 만들지 않은 내용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당구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분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는 게큰 이득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용 앱에는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용 두 가지 모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당구 박사, 당구 박사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무료 앱이 있고요.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라는 유료 앱이 있습니다. 유료 앱 5만 원이고요. 이것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걸 구입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드 결제를 하시는 방법과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분들은 편의점에 가시면 구글 기프트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5만 원에 상당하는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해서 긁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구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한 후에 처음으로 실행한 화면에서 동의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실행됩니다. 주제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원하는 내용을 찾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4구 자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이 중에서 밀어치기 계산법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물음표 메뉴가 있죠? 이 물음표 메뉴를 터치하면 하단에 기능과 관련된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터치할 때마다 힌트가 되는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동영상 버튼과 사람, 해설 동영상 버튼이 있죠? 이런 거 누르면 유튜브와 연동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해설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고요. X 버튼 누르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앱 자체를 종료할 때는 전원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앱이 설치되면 이렇게 당구박사 M, 당구박사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당구박사 M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터치하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4구 부분 1, 2 쿠션에 보면 3 쿠션으로 정렬하면 중대 3구 기본 기술 16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앞돌리기 기본 배치 힌트 터치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표시해 놓고 이대로 당구대 위에 배치를 두고 이 내용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당구 연습은 정확한 배치도가 생명이고요. 반복 연습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실력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당구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구박사의 스크린 당구 연습기 BPS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요. 당구박사 채널을 통한 무료 홍보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당구대가 없는 분은 당구박사의 BPS가 설치되어 있는 당구장에 가서 연습하십시오. 의지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실력이 늘 겁니다. BPS 설치점은 첫 화면에서 제품 서비스, 회원 클럽, 여기 터치하시면 이 안에 BPS가 설치되어 있는 당구 클럽 또는 레슨 하는 곳 등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BPS 설치점은 당구박사가 만드는 동영상에 광고로도 표시가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지금처럼 당구박사 앱을 통해서 홍보가 됩니다.